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넘어지는 횟수가요. 평균 2,000번 정도. 그러니까 2,000번은 넘어졌다 일어나고 다치고 깨지기를 반복해야 걷는 요령을 터득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작 한두 번 넘어졌다고 벌써 포기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기억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적어도 2,000번쯤 실패를 극복한 대단한 사람들이니까요. 오늘도요, 자신감 충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첫 곡입니다. 나도야 간다. 네, 3월 17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 나가자마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1704님. 박정숙 씨, 나도야 간다가 아니고 혼자가 아닌가요? 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예, 보내드렸습니다. 딩동댕,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오늘 정말 완연한 봄 날씨인데요. 그런데 이번 주는 황사나 미세먼지만큼 주의할 게, 예, 바로 일교차라고 합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외출할 때 겉옷 하나씩 얄팍한 걸로 챙겨 나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0945, 샵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거 아시죠? 전성기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최근에요, 고부 갈등을 주는 반면에, 네자인데요. 요것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을 뜻하는 이 말인데요. 무슨 갈등이겠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요.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오늘은요, 법무법인 율평의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현 변호사.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상담하시려면 사실 목이 중요하죠. 그렇죠. 목이 생명이죠. 네.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또 건강한 목소리로 상담을 드려야 네. 고객들이 또 만족을 하시죠. 지금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성기 퀴즈 내드렸어요. 네.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을 뜻하는 말. 요즘엔 정말 이게 뭐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진짜 그렇죠. 그런가요? 예전에는 이제 주로 고부간의 갈등이 네. 문제였는데 요즘은 이제 그 남편 쪽에서도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고, 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아내 말고 그 아내의 어머니죠 장모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살면서 너무 좀 서운했던 점 그런 네. 것들을 다 모아서 소송을 같이 이제 피고로 넣어서 네. 이혼 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아니고요. 네. 부모님까지 넣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건 좀 책임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렇게 네. 이제 보일 수는 있는데 그런 네. 또 사연들을 뭐 소장이나 어떤 서면들을 좀 보면은 좀 도가 지나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장모님이나 뭐 장인 네. 또 역으로 말하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예. 너무 좀 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그렇게 소송을 또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나중에 뭐 위자료라든지 그런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소송들은 이제 아내나 남편에 대한 그 유책 사유 말고 네. 별도의 어떤 행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장모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죠. 그렇고 예. 그런 별도의 뭐 폭행, 욕설, 뭐 이렇게 괴롭힘 이런 것들이 입증이 안 되면 네. 단지 그냥
아내 쪽이나 남편 쪽의 그 위자료의 참작 사유 정도로 그치고 네.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줘라 이렇게 판결 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전성기 퀴즈 힌트가 되겠습니다.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세요.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짧은 문자 5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샵 0945번입니다. 전화는요. 02771-0945, 7710945로 거시면 바로 우리 이정현 변호사와 연결이 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사연과 문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화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보기 전에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인데요. 이번 주 사건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정 폭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눌 거예요. 네. 가정 폭력이 근데 이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또는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많이 이제 벌어지는데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구시대의 문화라고 이제 볼 수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여전히 가정 폭력이 아주 빈번하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 이혼 소송이나 이런 소송을 해봐도 대부분 꼭 끼어드는 게 이제 폭행. 폭행. 뭐 이제 뭐 뺨을 한 대 때리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심한 경우도 있고. 네. 법원에서는 뭐 한 대라도 때려서는 안 된다고는 하는데 네. 실제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너무 좀 반복되고 있다. 그런 좀 해결이 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최근에 그 해바라기 센터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센터입니다. 근데 요곳을 이용한 사람이 28,487명.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3.8% 증가를 했대요. 근데 이게 원래부터 있었는데 상담을 많이 받으시는 건지 예전에 왜 부부싸움하면 집안 문제인데 왜 이러냐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최근에 와서 사람들이 좀 많아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폭력이 많이 뭐 최근에 아주 급하게 늘어난 건 아니고 네. 아마도 이제 이런 상담 센터들이 많이 개설이 됐고 사람들이 이거를 끙끙 앓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누군가를 통해서 제3자의 어떤 좀 조언을 받고 네. 꼭 법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조언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이제 좀 시민의식이 좀 깨어난 거죠. 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로 상담을 하셨다가 또 안 돼서 또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가정폭력방지법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정식 명칭은 뭐 가정폭력의 어떤 처벌 특례법 이제 해당이 되는데 네. 이 법에 의해서 그나마 많이 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성들 네. 아내의 경우 뭐 이제 예전에는 뭐 폭행 당하면은 그냥 뭐 멍든 거 이렇게 뭐 계란으로 문지르고 이런 네. 드라마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바로 신고를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법도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어떤 폭행이나 그런 그 상해 행위들을 중지시키고 네. 뭐 임시 조치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이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예예.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법원에서 이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임시 조치를 법원에서 해주는 게 원칙인데 급한 경우에는 이제 경찰관의 이제 임시 조치가 이제 나오기도 하죠. 어떤 네. 조치가 있냐면 이제 그 폭행하는 사람 예를 뭐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남편으로 상정을 남편이다. 하면 예. 남편을 저기서 퇴거를 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집에서요. 예, 그런 예 그런 조치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아내 쪽 피해자의 아내 쪽의 주거나 뭐 직장에서 네. 100m 이상 접근을 못 하게끔 하는 접근 금지도 가능하고 네. 또 이제 문자 뭐 SNS 이런 걸로 또 괴롭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이 세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그 보호 조치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찰이 해주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제 법원에서 해주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아시고 만약에 정말 부당하게 그런 상황이 되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유명 부부, 연예인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뭐 오랫동안 계속 폭행이나 뭐 언어적 폭행에 시달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몇십 년 동안 살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유효한가요? 그렇게 이제 가정폭력은 섣불리 신고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혼 사유로서 폭력은 어떤 시간적 제한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장하실 수가 있고. 근데 가능하면 네. 나중에는 이제 증거 같은 게 대부분 안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 뭐 대부분 이제 여성 쪽이 많은데 피해자가 여전히. 네. 바로 진단서를 이제 발급 받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2주든 4주든 네. 그런 것들을 받아놓고 또 이제 그 전화기가 안 살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나 그러죠. 그런 경우도 있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정상적인 부부 싸움이라 해도 그런 네. 것들이 아주 이제 좀 바로바로 증거로 남겨놓으시는 부인들이 많이 늘어났고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10년 지난 것도 또 다시 문제 삼기도 하고. 근데 이혼 사유로서는 시간 제한이 없는데 네.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아내가 남편을, 그렇죠. 남편은 아내가 남편이 네. 아내를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들 네. 아시는 네.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한 5년이나 3년 정도로 짧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좀 제한이 되는데 이혼 사유로서 주장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세상이 돼야 될 텐데. 네. 그리고 또 좀 중요한 네. 거는 그 가정폭력이 나서 경찰 신고를 하면 반드시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 폭력으로 처리가 되면 네. 임시 조치도 좀 안 해주고 좀 절차도 좀 천천히 가는데 네. 가정폭력으로 해달라고 하면 네. 굉장히 좀 빠른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특례법으로. 예, 그런 것들을 꼭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네. 그래서 또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다시 가정이 화합될 수도 있으니까요. 알아둘 만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하신 B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년 전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6년 동안 함께 식당을 운영했는데요. 제법 장사가 잘 돼서 재산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저는 남편의 재산을 어느 정도 상속받을 수 있는 걸까요? 남편에게는 전처의 자식이 3명 있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과 재산 분쟁이 생길까봐 염려가 됩니다. 네네. 일단은 재혼을 하셨기 때문에 네. 재혼하시는 분들 중에 혼인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요? 사실은 네. 관계로 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다 똑같이 해주는데 법률혼하고 오직 상속은 받지를 못해요. 그렇군요. 네, 그런 거를 일단은 짚으셔야 되겠고 혼인신고가 아마 돼 있으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정당하게 상속을 받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고생은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재혼을 해서 다른 자녀들,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는 아니고 남편의 전혼 관계에서 발생한 자녀들 네. 그분들하고 그 상속받는 재산이 거의 동등하다는 게 좀 문제인 거죠. 똑같겠죠. 이 식당에 예. 대해서는 거의 부인이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먼저 그거를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게 좀 20%를 못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정도를 먼저 인정을 해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하시면 조금이라도 좀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얼마 전에 민법 개정에 네네. 그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먼저 50%를 선취해서 배우자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50%는 전과 같이 상속분으로 배분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네네. 이게 이제 개정이 된 건 아니고 네. 이제 개정안이 이제 이렇게 제출이 된 거죠.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네. 한 30년 이상 결혼을 생활을 하고 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절반을 재산 분할로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우연치 않게 남편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냥 상속분만 받게 되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이가 좋았는데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을 많이 못 받고 차이가 안 좋아서 이혼한 경우에는 오히려 반을 받는 그런 모순된 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 제도와의 네. 어떤 차이를 좁혀주는 의미에서 배우자에 대해서는 좀 상속분을 많이 인정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정안이 이제
제한이 돼 있긴 한데 아직 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 기업은 제도를 이용해서 네. 조금이라도 좀 먼저 배우자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 기업은 또 배우자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 상속인들 중에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뭐 자녀 중에서도 굉장히 그 재산 형성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이제 선공제를 하고 네.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상속을 해주는 제도인데 실제 사건 중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사위와 네. 이제 장모 간에 이제 다툼이 벌어진 거죠. 네. 딸이 사망을 한 경우였죠. 아이고. 그 경우에 이제 남편이 기여를 많이 못했는데. 이제 1.5배를 받고 장모가 이제 그 1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녀는 없었나 보죠. 예, 예. 예. 그렇게 돼 있었는데 기여분을 장모 쪽으로 이제 인정을 해준 거예요. 법원에서. 네. 그래서 먼저 거의 한 30-40%를 먼저 장모 쪽으로 공제를 하고 네. 나중에 상속을 계산하니까 거의 상속 재산의 한 70-80%를 예. 그 어머니가 이제 가져간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현재로서는 그렇게 조절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남편이요, 재혼 전에 갖고 있던 재산이었다면, 네네. 그 B 씨 같은 경우 전혀 상속받을 수가 없나요? 재혼 전의 경우, 그 재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두 분이 같이 만든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산 이혼하는 경우 또는 뭐 상속 그 재산 분할에서는 빠지는데 네. 상속 재산에서는 문제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상속 대상이 됩니다. 네, 사실 요즘에 재혼 가정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분쟁이 없으려면 좀 자세히 알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해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해 소호 성공팩 가입리 복권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해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자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연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화려하고 유쾌하게 돌아온 2015 정동극장 기획공연 배비장전 조선한량 배비장과 최고미색 애랑이 펼치는 유쾌한 스캔들인데요. 배비장전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역시 샵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꽃바구니 선물도 있어요.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원 상당의 꽃바구니 보내드립니다. 누군가에게 꽃바구니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나 사연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잠시 후 2부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서행성. 금요일엔 내 인생의 노래, 다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아,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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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화요일 전성기 법률상담소 법무법인 율평의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필요하신 분들 전화 보내주세요. 벌써 연결이 돼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수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성기 애청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요. 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막 위가 쓰리고 가슴이 막 뛰고 울렁거리는 병까지 있어요. 아. 너무 억울해가지고. 예. 그 때문에 저 지금은 신용불량자이고 이혼까지 했어요. 지금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제가 아무 사진 가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이 삽니다. 진짜. 네. 진짜 박정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연결해줘서 이거. 네. 아니 너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네, 아무 의미가 없이 지금 제가 지금 그냥 네. 아무 의미가 없이 사는 게 진짜. 어떤 일이 있으셨는데요? 네, 지금 몇 년 된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아무 의미 없이 살고 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부인과 저희 전재산과 우리 누나들, 막 친척들 해서 학원을 차렸습니다. 학원이요? 예, 예. 네. 그래서 좀 꽤 크게 차렸는데, 그, 이제 5년, 그게 캠코라고 자산관리공사래요, 국가 거. 네. 그래서 이제 경매로 해서 제가 이제 5년간 돈을 제일 많이 써내가지고, 한 달에 뭐 천 얼마씩 이렇게 써내는 걸로 해서, 5년간을 이제 제가 입찰을 해서, 네. 시설을 해서 들어가서 했는데, 네. 한 1년 정도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호관찰소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 5층으로. 저한테 아무 이런 통보도 없고 이런 거여서 우린 보호관찰소 뭔지도 몰랐는데 네. 보호관찰소라는 게 알고 보니까 선생님 뭐 이게 죄를 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수갑까지 심지어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고 일하는 데가 원래 교육사업이라고 술집 오락실 이런 거는 물론이거든요. 내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속이 안 돼 있는 건물에는 허가도 안 내줘요. 상속하고 네. 허가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네. 상속이 안 돼 있으면 허가도 안 내줘요. 예, 예. 그런데 한 번 법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가 보호관찰소를 우리 학원 건물을 보내서 그냥 한두 달 만에 그냥 망했어요. 왜냐하면 수급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국내 소문이 그냥 금방 소문이 나버리죠. 학생들이 오질 않는군요. 그렇죠. 그 앞에서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돈을 뺏고 그 앞에서 돈을 빼서 애들을요. 그 5층에 이제 우리 2층에 학원이고 5층이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건물이. 어. 5층에 하고 이제 그 보건처소가 들어왔는데 네. 뭐 그 질이 안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소장님도 그래요. 소장님이 내가 이제 따지니까 네. 소장님이 그래요. 자기가 진짜 미안하다고 올해가 6월달에 정년퇴직인데 자기는 휴경동에 있었는데 안 가고 싶었다고 막 건의했대요. 안 가고 싶다고. 여기 어떻게 학원인데 거기를 가느냐. 여기는 질이 안 좋은 애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했더니 법무부에 높은 사람이 당신 가라면 가는 거지 뭘 말해 봤냐고 그래서 억지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돈을 뺏고 막 그 학원 앞에서 막 껌 씹고 막 담배 피고 침 뱉고 막 이러니 엄마들이 상담회로 들어오겠습니까? 어. 동네가 조금 아니까 금방 소문 나가지고 네. 그냥 망해버렸죠. 아, 임대료는 뭐 보증금과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아, 이제 그 캠코에서 보증금은 없고요. 네. 임대료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1년치를. 한 달에 한 천 얼마씩 한 5년에서 지금 제가 무의미 없는 삶을 산다고 했잖아요. 평수는 한 몇 평 되시는 상황이잖아요. 평수도 정확히 뭐 100평인가 하든 뭐 200, 잘 모르겠어요. 100평인가 하든 꽤 커요, 학원이. 그러면은 학원이 이제 그 학생들 상대로 하는 입시 학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초중으로 다 하는 겁니다. 아, 종합학원. 아, 네, 네. 네, 종합학원. 그러면은 보호관찰소가 5층에 있고요. 이제 우리가 2층에 있었는데 5층에 들어온 있고. 거죠. 그럼 다른 상점들은 어떤 게 있나요, 주변에? 아, 1층에는 이제 그 은행이 있고요. 네. 이제 나머지 다 내보냈죠. 이제 보고 좀 나가고 막 비싸고 이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 네. 이제 뭐 이렇게 그 독서실인가 뭐 이런 것도 건물 임대료 안 내주면 강제로 쫓겨. 이게 이제 뜯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예. 3개월 잡는다고. 임대를 경매로 받으셨잖아요. 그 이제 그 네. 컴퓨터로 나와요, 그게. 그때 그 어떠한 업종으로 개업을 하실 건지 네, 그런 것들을 뭐 기재해서 이렇게 제출하거나 그러셨나요? 입찰을 하실 때? 아니면은 단순히 가격만 써놓으셔서 이렇게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셨나요? 그건 잘 오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통상적으로 이제 자산관리공사가 이제 이런 임대를 경매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네. 경우에는 이제 공고를 좀 자세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에 뭐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어떠한 업종은 뭐 안 되고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이제 고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본인이 이제 들어가신 상황이고요. 이게 보통 상가 같았으면은 상가 관리 규약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경쟁 업체도 좀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들어갈 때 그런 약속을 받고 좀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네. 혐오 시설 같은 것도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은 학원의 어떤 그 경영을 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혐오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임대차를 해지하고 뭐 보증금이 있었다면 보증금 돌려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시면 되는 건데 거기에 또 들어간 뭐 시설비라든가 이런 손해배상을 받으시면서 나오실 수가 있는데 이 보호관찰소라는 게 그렇게 아주 명백하게 어떤 혐오 시설로 취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수차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는데 막 애들 또 뺏고 이런 것도 네네.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학원을 이제 그만두셨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봐도 좀 소송을 하실 만한 그런 좀 사건이죠. 보호관찰소에 이제 출입하는 경우와 학생들의 학원에 이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좀 양립하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인구가 하나고 계단을 통해서 그렇죠. 올라가야 되니까요. 건물의 어떤 구조도 네, 중요한데. 계단을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적어도 임대차가 해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좀 임대료를 또 감액해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당하고 네. 그렇게 이제 법적 조치를 미처 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폐업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왜 그만뒀냐면요. 이제 임대료 빌리는 게 3층에서 쫓겨난 거 제가 봤잖아요. 네. 힘들고 이래서 근데 그래서. 저도 한 석 달 정도 밀려서 임대를 받는데 천 원만씩, 그러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뭐, 금방 천 원만씩. 처음에 1년은 그냥 경영을 하셨죠? 그렇죠. 장애, 학원이라는 게 원래. 그때 경영 심하잖아요. 예, 그때 경영 상태가. 막 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부부가. 예, 예, 예. 진짜 막 해서 이제 원래 한 1년 정도 지나야 소문이 나잖아요, 학원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5년 멀리 보고 계약을 한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학생 수가 급감을 했나요? 선생님? 네? 학생 수가 보호관찰소가 들어온 이후에. 네, 굉장히 급감을 했나요? 감소가 됐나요? 학생 수가? 당연하죠. 그냥, 그냥 우리 그 동네에서. 네. 우리 학원이 두 번, 제일 큰 학원입니다. 근데 옆으로 다 가버리고, 막, 그냥 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더 어이가 없는 일은요, 석 달치인 거, 몇 달치 임대를 밀렸다고 법무부를 한 데서 이거 받겠다고 대형 로펌을 사가지고요. 네. 지금은 그 친절한 아주 법무부 소속이자 판사님도 법무부 판사님께 뭐라는 줄 알아요? 변호사비 임대료 이자까지 내라고 지금 복도장이 맨날 오고 있어요. 참대로 어이가 없는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같은 짜고 치는 고소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 폐업은 언제 하셨어요? 그게 저것도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 3년이 지나셨나요? 훨씬 지났죠. 3년. 아, 3년은 지나셨고. 원래 손해배상 소송은 보통 3년 정도 내에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기간이 좀 지나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소송을 오히려 임대료에 대해서 소송을 당하신 것 같아요. 당해가지고 내 집에 협박 들어오고 맨날 뭐 신용불량되고 결국은 그 소송에서 좀 다투시든가 아니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기간이 일단 흘렀기 때문에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어떤 파산 회생 제도에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독촉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좀 채무를 감면 받거나 네. 완전히 이제 면제도 가능하거든요. 재산이 없고 네. 거의 소득도 없고 그러시면은 예. 지금 이 사연들이 굉장히 파산 회생으로는 굉장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안타까운 사연이거든요. 네. 학원을 잘 운영하다가 네. 국가가 개입된 자산관리공사의 네. 약간의 좀 실수라고 보이는데 그런 네. 실수를 통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니까 좀 파산을 인정해달라, 면책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다른 청취자분들도 알아두실 거는 임대 관련돼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네. 바로 항의를 하고 네. 내용 증명을 좀 보내고 그런 것들을 좀 아주 좀 체질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 임차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그냥 혼자 참고 계시다가 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법적으로 좀 부재받기에는 이미 폐업도 하셨고 네. 그래서 뭐 곤란함이 있는 사건이네요. 네. 아, 3년 지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보통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이제 그건 소멸시효라고 보통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떤 사건을 안 날로부터 이제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손해배상을 좀 묻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파산 회생 절차가 있으니까요. 이 절차를 통해서 조금은 그렇죠. 구제를 받으실 수 감면을 있지 받고 않을까. 다시 한번 좀 제기를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저 억울한 게 지금 국가 때문에 망했는데 네. 왜 제가 파산을 해야 되고 네? 지금 진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캠코하고 계약을 했지 법무부랑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법무부가 갑자기 캠코 건물로 법무부가 들어서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한번 그 당시의 계약서라든가 또 입찰 네. 관련 서류라든가 예. 그런 것들을 좀 지참하시고 예. 법률사무소에 한번 정식으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법률사무소 광진구하고 서초구도 가봤죠. 당연히 안 가보겠습니까? 가봤는데 미리 뭐 선수금 달라고 하고 뭐 네. 이길 수 확실히 한다니까. 금전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셔서 소통을 네. 못하셨는데 이길 확률도 네. 없다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포기한 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구조공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아, 맞습니다. 그런 것들 다 갔죠 제가. 거기도 갔는데 지금 얼마나 오래됐으면 이용까지 했죠. 우리 분이랑 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네. 그런데서도 별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 네. 사연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전화 끊으시고 저희 변호사님과 다시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박준수님 안녕히 계세요. 네. 아유 정말 네, 예,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라서 저희가 진짜 금방 해결해드리기 어려워서 학원을 크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제 소형 비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내오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네. 초원에 실패를 하시고. 네. 재혼을 했어요. 네. 재혼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네. 중매 할 때는, 이제 본처하고 이혼을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살다 보니까, 이혼한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그쵸, 제가 나이 어렸고, 또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네. 그 본처는 서울 살고, 누나는 이제. 혼인신고를 못 하셨겠네요, 누님은.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자녀도 두셨나요, 누님이? 네, 자녀가 셋인데, 네. 첫째 아이는 그 본처가, 그래서 자기 딸로 키우고 있어요 지금까지도요. 네. 그러니까 생원은 엄마가 아니라고 그렇게 막 말하면서 오질 않고. 네. 누님은 지금은 어디? 이제 누님은 매연님은 돌아가셨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다 누님까지도 돌아가셨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이 커가지고 딸 둘 아들 하나 그런데. 네. 딸 큰 딸은 이제 뭐 본처가 데려가 버렸으니까는 자녀분들이 그 저쪽 부인 쪽 본처나 그쪽에 다 이제 입적이 돼 있으시군요 호적이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네 그 혼인신고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호적을 청정했으면 하는 그런 그걸 저한테 문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누님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다시 정정해서 그 아래 자녀로 네. 정리하고 네. 싶으시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예예. 예. 일단은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혼인신고를 위한 그런 소송 제기는 좀 어렵고요. 돌아가셨습니다. 네, 혼인 관계를 법률혼으로 다시 만드는 것도 어렵고 또 이 누님의 혼인은 약간 이제 중혼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실혼이거든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보통 네. 그런 경우에는 좀 법적으로 어떤 다시 혼인신고를 소급한다 그러죠. 옛날 그 기간으로 다시 혼인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고 네. 단지 이 자녀들, 이 자녀들은 요즘에 이제 가족관 호적이라는 게 없어졌고 그쵸.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자녀분들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부와 모가 나오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난에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 네. 지금 본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름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정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능은 하죠. 소송을 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예전 우리 그 돌아가신 누님과의 가족 관계를 그 혈연 관계를 입증을 해서 네. 유전자 검사까지 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자녀와 이제 부모 간의 관계를 입증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어머니란을 이제 돌아가신 누님으로 변경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과의 혈연 관계는 유전자 검사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자녀분과 이제 다른 남아 있는 그러니까 누님의 남아 있는 다른 가족들과 우리 전화 주신 우리 예 그렇죠. 선생님 남동생이시니까 네, 네. 그분들과 이제 그 DNA를 이제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렇게 네. 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만에 해당한 게 아니고 네. 다른 이제 간접적인 다른 가족들을 조사를 해서 예. 어떤 혈연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또 그 외에 뭐 진술서도 들어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제출해서 정정하는 것이 이제 소송을 통해서 가능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족, 그 자녀, 네. 자녀분들이 그걸 이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것들은 그 자녀분들하고 좀 아주 신중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가정 법원에서 그 하나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예, 보통 이런 소송은 이제 가정 법원에다가 소 제기를 하시는 거고요. 예, 자세한 것들은 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옥에서 살고 싶은 말이 그렇게 안 됐지. 한옥에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한옥집을 장만하게 되시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근데 지금 한옥이 너무 비싸졌더라고. 한옥에서 살고 싶은 꿈은 항상 있지. 이런 데서 막 인터넷에서 보면 한옥 고친 집 열몇 평밖에 안 돼요. 18평? 그런 거에 대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 처럼 생긴 저 마당이 있는 집이요. 꽃도 심을 수 있는 그런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산을 끼고 살았으면 좋겠어. 산 밑에. 그냥 공기도 좋고 산은 뭐 사계절 변화가 있잖아. 그런 마당이 있고 뭐 그런 집이죠. 단독주택. 지금 내 아파트에서 한 40년 정도, 30년 정도 거주했는데 지금 내 아파트는 싫고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 그냥 땅을 받고 살고 싶어. 그리고 마당에서 개나 고양이들이 그냥 뛰어놀고. 네, 지금 흐르는 곡은 장국영의 A Thousand Dreams of You고요. 좀 전에 우리 이재훈 변호사 함께했던 법률 상담소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주 문화가 오시네요. 네. 오늘 애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I dream my whole life through a thousand, a million, a zillion dreams of you.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상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상면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세월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서윤이야, 이모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박사 자금세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박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세부의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V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 커넥트. 3월 한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모아한 사람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
쓰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U+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U+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다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다카스. 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사람 많은 장소에서 쉴 새 없이 딸꾹질이 나오면 그것만큼 민망한 게 없을 텐데요.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숨을 참는다, 깜짝 놀래킨다,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신다. 방법이 많은데 이것도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는 겁니다. 이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으면요, 신경이 자극이 돼서 딸꾹질이 먹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 실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 정답은 장서 갈등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2496님, 4485님, 4960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예, 역시 김수철의 나도야 간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